역시 국가공처 부산지방경찰청이 후원하는 제49회 9.1 봉대상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부산광역시 정경진 행정부시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부산지방공원청 전홍범 청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무화 강민철 대표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부산동부경찰서 정주열 서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부산보훈병원 김동환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참석해 주신 본단체장님들은 시상 순서가 모두 끝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49회 9.1 보훈대상 부문 장안용사 구충표 위에 보는 월남전 참전으로 고역제 피해를 입는 지변을 맞았으나 굳건한 정신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평소 어려운 이웃과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을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익투기에 포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 장한 뜻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2016년 6월 9일 부산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안배영 님.
상금 부장이 전달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한의 부문입니다. 제49회 부인보험대상 부문 장안한의 문영현 위의 분은 물란전 성전중 부상을 입은 1급 전상의료인 남편이 재현님을 만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애조하였고 시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동양과 시동생 시누이들의 뒷바라지에 충성을 다했으며 슬하의 자녀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워내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토우 부모의 달을 맞아 그 장한 뜻을 이 배에 새겨드립니다. 2016년 6월 9일 부상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한병기 상태와 함께 상금 부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한 유족 보문 시상입니다. 제49회 부일 보문대상 부문 장한 유족 엄창호 위의 분은 부친께서 한국전쟁 청년 중 전사는 아픈 시절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전몰 국정유족회 지회장을 역임하면서 봉사활동과 봉사냥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유족회 회원 단합과 발전에 부신한 노력이 군으로 포구 보훈의 달을 맞아 그 장한 뜻을 이 패에 새겨줍니다. 2016년 6월 9일 부산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안기환입니다. 그 다음은 장한 이만인 부문입니다. 제49회 부일보험대상 부문 장한 이만인 최중지 위의 분은 월남천들 중 전사하신 남편 고 유동일임의 이만인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부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들의 공익 증진과 조직화 생활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한 공로가 큰으로 포국공원의 날을 맞아 그 장한 뜻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2016년 6월 9일 부산일보사 대표사 사장 안우경입니다. 네, 다시 한번 부상자의 뜨거운 박수 올해 지금 이렇게 축하를 많이 해주시고 또 꽃다발을 많이 선물해주신 것 같은 시급인 것 같습니다. 올해 수상하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일보험대상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또 수상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수상자 가족 및 친지 여러분, 상위 군경회를 비롯한 유관단체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부산일보사가 주최를 하고 부산지방보훈청이 주관하는 올해 제49회 부일보훈대상 수상자로 모두 6분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빈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모두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먼저 장안용사상을 받으시는 구충영님은 월남전 참전으로 고역지에 피해를 입는 등 상위군경 2급 국가유공자로 지역발전을 위해 방군과 청소년 선도활동 및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왔고 대한민국 상위군경의 부산 지구 지회장으로서 보훈가족 복지전진을 위해서도 설선수금에 오신 분입니다. 장안한의상을 받으시는 문영현님은 월남전 참전으로 양대패 절단의 1급 중상위자와 결혼해서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인데 우리 서금수 시장님께서는 축사를 하셔야 되는데 일정부로는 제가 불가피하게 조심하게 됐습니다. 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제49회 부일보훈대상 올해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을 받으신 6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많은 일을
많은 것을 잃고도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을 도울 믿는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직업입니다. 사회 전체나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세월이 지나면 옅어지고자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이해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문을 실천하는 것은 유공자분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국가사회 전체의 이해를 위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유공자를 이용하지 않는 사회라는 말은 그 사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가 나서서 조국을 위해 핏땀 흘려 변신하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로 49회를 맞는 5.19 오문대상은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오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매년마다 새롭게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61회 인중일 추념식을 중앙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만 우리 시도 6월 한 달 내내 국가 유공자들께 오문의 마음을 전하고 후보 연예인들을 기리는데 한치 소장님께서 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입으로서 노래를 제창했잖아요. 애국가. 그 다음에 순국선생님의 호국명령에 대한 묵념을 해놨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친구들을 기억하게 묵념했잖아요. 이분들에게 다 이분들이 삶이 일체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 자기 목숨 다 했다고 봅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와서 갖고 또 사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또 이 사회로부터 부산 일보로부터 이제 그 이 좋은 일 했다고 이제 상도 받고 이게 얼마나 정말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저기 여기 계신 여섯 분이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그럼 격려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9 고문의 달을 맞아 9.1 고문대상 시상식에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산일보사 안병미 사장님과 인지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받는 9.1 고문대상은 1968년 제정 이래 49년 동안 국가유공자 예우와 국민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제는 본 가족의 명예와 예우의 상징으로 국권이 자리되기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수상자분들은 고운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온갖 시련 속에서도 사회에 환불기 빛이 되는 고귀한 삶을 실천해 오신 분들이시며 이 분들이 실천해 오신 삶이야말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처럼 2016년도 후보 보내달 홍보 목표를 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 후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로 두고 내 땅, 내 재산을 지켜주신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보훈청도
국가 이국내의 헌신적인 조국애가 국민 정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라 사랑 정신에 함양해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상식도 고운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그 분들이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나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올려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